2023년 최신 GDP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 특히 한국과 대만의 순위가 바뀐 점이 눈에 띕니다. 오늘은 16개 국가의 경제 성장 배경과 그들의 경제적 특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전략TV 비디오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라의 파워를 결정짓는 것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인구와 1인당 소득은 분명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일반적으로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내수 경기가 유지되는 지표로 보지만 세계에는 작은 나라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1천만 명은 이 나라가 진짜 나라다운 나라인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수치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 중에서 1인당 GDP가 뛰어난 나라는 어디일까요? 다만 이 자료를 살펴보기 전에 아직 1천만 명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세계에서 주목받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직 1천만 명이 넘지 못하는 나라 중에는 965만 명의 이스라엘이라던가 홍콩 729만 명, 스위스 878만 명, 오스트리아 910만 명 같은 작지만 강하고 규모감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3년 IMF 자료에 따른 1천만 명을 넘는 나라들의 1인당 GDP 랭킹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1위부터 차례대로 소개하겠습니다. 1위, 미국 $84,412, 3억 4,049만 명. 무려 팬데믹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선두를 달리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활황과 인플레이션으로 100달러의 가치가 거의 10달러로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영향을 뚜렷이 볼 수 있는 지역 중 하나는 IT 중심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러한 대도시권 중심지 오피스 공실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도시가 슬럼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재택근무 등을 통해 높은 급여와 함께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활성화는 전 세계 화폐 가치의 하락을 부른 반면 해외 여행이나 수입 공산품 구매에 있어 미국인들에게는 큰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바로 중국. 저렴한 중국 제품의 수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다른 신흥 제조업 국가들 멕시코, 인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미국 시장에 더 큰 기회를 노린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울 만한 사실 중엔 미국의 1인당 소득이 8만 달러라는 것은 3억 4천만 명의 미국인 모두의 평균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제 억대 연봉은 미국에서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2위, 호주 $63,487, 2,636만 명.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호황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호주입니다. 철광석과 성탄 등 광물 자원의 수출 강국으로 알려진 호주는 활력 넘치는 2,600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높은 경제 활성화로 인한 노동력 수요에 비해 실제 공급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호주의 또 다른 큰 매력은 안정된 안보 환경입니다. 주변에 적대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호주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안정된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의 완벽한 조화는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이 호주로 이동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3위, 네덜란드 $61,769, 1,767만 명. 네덜란드는 그 규모에 비해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이 작다고 불리는 나라는 작지 않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오랜 역사와 함께하는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반도체 산업에서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업 중에서도 ASML 같은 테크 기업 없이는 한국, 대만,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그린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네덜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부유하면서도 아주 친환경적인 선진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네덜란드를 작은 나라라고 인식하지만 네덜란드의 영토는 사실 유럽 본토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왕국은 아루바, 퀴라소, 보네르섬 등 6개의 해외 영토를 포함하고 있어 그 국력과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대비 탄탄한 경제와 국제적 영향력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입니다. 4위, 스웨덴 $55,215, 1,059만 명. 북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 스웨덴, 이 나라는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 비해 작지만 그 무게감은 무척이나 큽니다. 이는 강력한 제조업 덕분입니다.
스웨덴의 차량 산업은 볼보와 스카니아와 같은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코닉세그, 에릭슨, 일렉트로룩스는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제조업만이 스웨덴의 무기가 아닙니다. 춥고 긴 겨울덕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스웨덴인들은 IT와 게임 산업을 빛내게 되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와 배틀필드와 같은 세계적인 게임을 만든 회사들은 모두 스웨덴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해보고 싶은 디자인 가구 회사, 이케아 역시 스웨덴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그들의 수가 적지만 그 열정과 성실성은 세계에서도 독보적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스웨덴, 그 뒤에는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의 힘이 있습니다. 5위, 벨기에 53,656달러, 1,167만 명. 벨기에는 종종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사이에 껴있는 작은 나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 경제적 영향력과 중요성은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벨기에는 유럽의 중심적인 물류와 교역 지점입니다. 유럽의 부산항을 벨기에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앤트워프 항만은 유럽 최대의 물류 항만 중 하나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앤트워프는 해안선에서 80km 떨어진 내륙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항만 시설의 발전으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 도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의류, 화학, 플라스틱 산업의 중심이며 세계 다이아몬드 거래의 80%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2014년 이후로 경제가 다소 위축되는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벨기에의 지정학적 위치와 항만산업 그리고 발달한 교역 네트워크 덕분에 꾸준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벨기에 조상들이 유럽의 가장 부유한 위치에 터를 잘 잡았다 볼 수 있습니다. 6위, 캐나다 53,246달러, 4천만 명.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문화 국가로 그 경제는 석유 및 광산 산업이 중심을 이루면서 국가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약 2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던 이 나라는 지속적인 이민 정책 덕분에 현재는 4천만 명의 인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금융업계는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는 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나라로 두 나라 간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캐나다 국민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며 이러한 언어 능력은 국민들의 국제 활동과 진출에 있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개인의 소득 증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캐나다는 그 자원의 풍부함과 다양한 문화 그리고 안정된 경제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입니다. 7위, 독일 52,823달러, 8,435만 명. 독일은 유럽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 유럽연합 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경제를 크게 좌우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서 그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독일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8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독일어를 사용하는 실질 인구는 더욱 크게 나타나 무려 1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독일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며 이러한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탄탄한 부국들인데요. 독일인들의 높은 윤리의식과 가치관은 그들의 생활태도와 제품 제조에도 반영됩니다. 환경보호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그들의 노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바탕이 돼 독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점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도 독일은 그 무게감을 더욱 과시하고 있습니다. 8위, 영국 48,912달러, 6,773만 명. 최근 영국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선진 7개국 중에서 IMF로부터 경제 상황이 가장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유가와 무역 실적 부진 등 여러 요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였으나 특히 금리의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영국 가계의 부담이 더욱 무거워졌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고물가와 에너지값의 상승은 영국 경제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활발한 경제 활동과 대비하여 영국의 경제 상황이 더욱 힘들게 느껴집니다.
특히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의 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점이 섬나라의 고립감과 결합되어 높은 물가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살고 싶은 유럽과 세계 젊은이들은 넘쳐나는 상황으로 영국의 원룸 평균 월세는 200만 원을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영국의 이러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 사실 영국 서민층들, 이민자들만의 문제입니다. 사실 영국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부자가 가장 많은 나라 세계 3위이며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쌓아온 금수저들이 넘쳐나는 나라 바로 영국입니다. 9위 프랑스 $46,315 6,475만 명.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한 경제 개혁의 성과로 인해 프랑스는 유럽 연합 내에서 성장과 탄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역대 근 10년 만에 최저치인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영국에 비해 살기 좋은 지방 도시들이 아주 많고 지중해 연안 등의 기후 환경이 우수한 곳들이 많아서 살기가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게다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다양한 농산물이 국토 안에서 나는 나라로서 프랑스는 부유한 나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게다가 세계의 사치품들 다수가 프랑스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항공우주, 방위산업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아주 특별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12. 이탈리아 $37,146 5,887만 명. 이탈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최근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의 $31,638에 비해 이탈리아의 소득이 $31,604로 약간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관광업이 점차 회복되면서 이탈리아의 경제도 급속도로 회복의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국과 일본을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인기 있는 관광지와 고급 사치품 생산국으로의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의 탈퇴와 함께 경제 회복력을 과시하였으며 IMEC 인도, 중동, 유럽 경제외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1위 일본 $33,949 1억 2,329만 명. 일본은 아시아 대국들 중에서도 높은 1인당 소득을 자랑합니다. 현재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엔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일본의 관광업을 활성화시켜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일본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인플레이션 현상이 대두되어 관측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보기 어려운 저금리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 현상인 것입니다. 일본의 달러 대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엔화 가치 하락은 일본의 1인당 GDP 순위를 약간 떨어뜨렸습니다. 만약 일본 중앙은행이 다른 선진국처럼 이자율을 상승시켜 엔화가 과거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1인당 국민 소득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에 따른 관광업의 타격, 내수 경기 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도 동반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에 큰 변동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2위 대한민국 $33,147 5,178만 명. 2022년 대한민국은 일본, 대만, 한국 세 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32,418로 대만의 $32,643와 일본의 $33,321에 비해 소득이 뒤떨어졌습니다. 중국과의 수출 제한과 디커플링 과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나 최근 다양한 수출 전략 등으로 한국 경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존적인 대중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동남아시아와 북미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주목받는 부분은 한국 국민의 해외 투자 활동이 활발화되며 국부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해외 금융자산 규모는 약 1000조 원에 달해 세계 9위를 차지하며 일본, 독일, 중국, 홍콩, 노르웨이, 싱가폴, 스위스, 네덜란드에 이어 9위를 차지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추월하여 세계 10대 국가가 됐습니다. 2000년대 일본의 해외 투자 증가가 국부 증대에 기여한 것처럼 한국도 이와 유사한 금융 중심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조선, 자동차, 가전 및 전자제품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방위산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K-POP K-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로 인해 한국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나 기타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 건설 분야에서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한국은 세계 상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빠르게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3위 스페인 3만 3,090 달러 4,751만 명. 스페인은 이미 오래전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당하는 굴욕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남유럽발 경제위기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프랑스나 이태리처럼 관광업, 농업, 제조업, 에너지 산업 등의 강국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의 빅4 네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순으로 막대한 경제력을 보여줍니다. 스페인에는 자라 같은 패션 브랜드에서부터 산탄데르 같은 굴지 금융그룹이 있습니다. 한 해 8천만 명의 자국 인구의 두 배에 달하는 관광객이 스페인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스페인은 단순히 유럽의 반도 안에만 국한된 국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미 대륙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구식민제국을 경영했던 국가로서 여전히 국제적인 위상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그만큼 국민들 개개인이 대항해 시대부터 내려온 금수저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14위 사우디아라비아 3만 2,586 달러 3,678만 명.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만 해도 2만 불대의 소득 수준을 갖는 나라였습니다. 2022년도 2만 7,941 달러였으나 2023년에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대만을 추월해 3만 2,586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의 국제정치 키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서방의 순종적인 석유 공급자였으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실권을 쥐면서 중동의 확고한 패권 강자로 부상하고 있고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의 외교를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며 국제 외교 무대의 키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여성 운전허용 등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관광대국으로 발전시켜놓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중앙정부가 석유를 팔아본 돈으로 국민에게 분배하던 기존의 소득분배 구조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돈을 버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15위 대만 3만 2,339 달러 2,330만 명. 대만은 첨단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며 중국 본토와 다른 정체성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기준으로 아시아 3강대국 중 1인당 GDP에서는 다시 세 번째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과 일본을 앞서 아시아 1위를 차지하며 국가적 자부심을 느꼈으나 최근의 경제 동향이 그림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중국 경제의 둔화와 반도체 수요의 감소 그리고 대만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중국 의존 경향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TSMC와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반중 정서가 강한 현 정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한국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지만 안보적인 이슈에서는 한국과 협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므로 대만 경제의 불안정성은 주변 국가, 특히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을 보아서는 그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순위와 통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2023년 IMF 발표 기준으로 1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들 중에서 정리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져 국민 각각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